안녕하세요, 장 감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CPA 필터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같이 알아볼 건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CPA 필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PA 필터는 원형 편광 필터인데요. 이 원형 편광 필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편광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자연광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편광판으로 인해서 일부의 빛은 걸러주고 일부의 빛은 투과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회사에서 컴퓨터를 할때 사용하는 이 사생활 보호 필름도 각도에 따라서 보이고 안 보이고 이것이 편광판의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CPA 필터는 편광판 두 개를 맞댄 것인데요. 이렇게 편광판 두 개가 세로로 일치하게 되었을 때는 빛을 투과시켜요. 근데 이렇게 교차하게 되면은 빛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의 필터들은 이렇게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광판이 두 개가 맞대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필터를 돌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빅 3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가 원형이 아니지만 이렇게 CPA 필터는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돌려서 사용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돌려서 사용하는 것은 알았고 언제 어떠한 경우에 사용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유리창 같이 반사가 있는 곳을 촬영할 경우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션 업무를 하면서 자동차나 중장비 촬영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자동차나 중장비를 촬영을 하게 되면 그 자동차 앞에 유리창으로 촬영자가 보이거나 아니면 그 주변의 풍경들이 반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주변에 그렇게 풍경들이 나와서 반사가 돼버리게 되면은 거기에 시선이 가기 때문에 그 영상은 더 이상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CPA 필터를 이용을 해서 이 반사를 없애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63빌딩 대형 수족관에 간 건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펭귄을 촬영을 할때 건너편에 수족관이 반사되고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CPA 필터를 돌려주면 놀랍게도 이렇게 반사가 없이 깔끔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 대형 수족관에서 공연을 하는 건데요. CPA 필터를 이용을 해서 앞에 다양한 반사되는 것들이 있었지만 깔끔한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유리 액자나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CPA 필터를 이용해서 반사를 없애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CPA 필터는 이렇게 유리창에 반사되는 것을 없애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이거 외에도 야외 촬영에서도 CPA 필터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곳에는 굉장히 많은 자연광의 반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원래는 빨간 벽돌인데 빛의 반사로 인해서 뭐 흐린 갈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 진한 회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 다양한 색깔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CPA 필터를 이용을 해서 공기 중에 반사광을 제거해서 하늘의 디테일이나 원래 본연의 색을 나타내 줍니다. 이때 컨트라스트가 약간 올라가는데요. 당연히 빛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촬영할 때는 이렇게 카메라의 모니터를 보면서 CPA 필터를 돌리면서 언제 반사가 없어지는지 확인을 하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카메라 모니터가 조금 작다 보니까 다른 모니터를 별도로 장착하시거나 이러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데 나는 별도의 모니터를 장착하기도 너무 번거롭고 이렇게 작은 LCD 창만 봐서는 언제 반사가 없어지는지, 빛이 없어지는지 모르겠어 라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쉽게 찾는 법을 알려드리면 A모드로 놓고요. ISO랑 조리개를 고정으로 놓고 원형 CPA 필터를 돌려주면 셔터 스피드가 움직이는 구간이 보일 거예요. 이것은 빛이 들어오고 빛이 차단이 되면서 셔터 스피드가 움직이는 건데요. 이때 M모드로 다시 바꾸고 CPA 필터를 그대로 놓고 촬영을 하게 되면 빛의 반사가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CPA 필터 같은 경우에는 렌즈 구경이 다 다른데 모든 렌즈를 다 사야 되냐? 너무 비싼데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업다운링을 이용을 해서 다른 렌즈에 장착을 하고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구경에서 CPA 필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CPA 필터는 다른 필터랑 같이 중복해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CPA 필터 자체가 이중 편광막 구조로 되어 있는데 UV 필터나 ND 필터 이런 것들을 따로 장착을 해서 3중, 4중으로 되어 있을 때는 화질 저하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CPA 필터를 사용을 할 때는 다른 필터들은 제거를 해주시고 CPA 필터만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CPA 필터는 만능 시트키가 아닙니다. 어느 위치에 서서도 빛의 반사를 없애준다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왼쪽 빛은 없어졌는데 오른쪽 빛은 그대로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제가 위치를 조금씩 이동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빛의 반사가 없는 곳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매빅 3 같은 경우에는 앞에 카메라가 동그랗게 생기지 않았지만 CPI 페이터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원리랑 똑같이 돌려서 빛을 없애주는 건데요. 그러면 드론 같은 경우에 하늘에 뜨기 때문에 여기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때는 드론을 땅에 놓고 틸트 업을 해준 다음에 제가 촬영할 곳을 맞춘 다음에 적당히 CPI 페이터를 돌려서 노출의 변화가 있거나 반사가 없는 곳을 파악을 해서 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드론은 같은 장소에서 촬영을 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광을 없애는 것에는 어느 정도 효율적인데 빛의 반사, 유리창 같은 것을 없애는 것에는 이렇게 비행을 하면서 맞췄어도 이렇게 다시 똑같이 비행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의 정해진 동선을 완벽하게 비행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만 조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자연광을 없애는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CPI 원형 편광 필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처음에 이거 촬영하게 되면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찍으면 빛이 없어지고, 뭐 반사가 없어지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CPI 필터를 하나 장만하셔가지고, 조금은 더 재미난 촬영, 그리고 더 멋진 영상을 촬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